자,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주인데 아마 공부하기 가장 힘들 거예요. 전부 지금 밖에는 꽃이 만개해 있고 많은 분들이 유혹을 할 겁니다. 그래도 잘 참으시고 이제 10월 달 시험 볼 때까지 페이스 관리를 잘 해서 중간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곧또 모의고사도 보게 될 텐데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안 봐야 되겠죠? 극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연습이고요.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절대 점수에 연연해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입니다. 오늘 148페이지 22번인데 매수 신청 경매, 매수 신청 결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갑과 을이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했는데,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가령 기일이면 4월 25일 날딱 정해진 날만 돈낼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한이기 때문에 4월 25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매각 대금을 다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할수 있는 게 입찰표 대신 작성하는 것, 입찰 보증금 대신 내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은 할수 없습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을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예, 그렇죠. 게시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법상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좌 4개입니다. 중개업만 하려면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율표, 보증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추가로 3개를 더 게시해야 됩니다. 추가로 3개 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보수율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한 보증설정 증명서류 3개를 추가로 더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했는데,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고, 폐업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중개 업무와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만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죠. 따라서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그대로 매수 신청 대리에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고요. 23번,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인가 의결인데 협회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라는 표현이 네 번, 다섯 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다섯 번 나오는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예, 답은 5번이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에 답 5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25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네요. 기업에 자격증 대여 니언에 부정한 망보로 자격취득은 자격취소 사유죠. 자격취소 사유가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5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정답 3번입니다. 리얼의 직접 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죠. 무부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26번에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에 보니까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또 하나 더 있죠.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주거, 임업, 농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대체 토지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편익시설, 전부 예, 복리시설 2년 동안 이용해야 됩니다. 사업용 토지는 4년입니다. 현상보존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리얼입니다. 리얼은 틀렸네요.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죠. 우리 징역벌금은 한 번만 부과하잖아요.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27번에 정답 3번이고요. 다음은 28번입니다. 지도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 취소를 한다 했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하죠. 자격 취소,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됐을 때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부가 모두 다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합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가 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교육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예, 맞습니다. 3개월입니다. 자, 업무정지를 보면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0번에 있는데 결정 공일임, 결정 공일임 요것은 6개월이고요. 결정 공일임 6개월.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그 인전, 엄명기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중간에 3개월이고 기타는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교육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안 하면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요 네 다섯 개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월이죠.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지금 우리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장등록 위반하면 3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3개월.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용회사는 3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이 1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있다가 아니고. 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다 6개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 아니라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2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즉 일반 신고 규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매매인 경우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죠.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씩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물었으니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29번의 1번. 2번은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생태 경관 보전 지역에 있으면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한 2천만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5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9번의 1번 정답이 되겠고요. 30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장소 제공 세 가지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일이 아니고 15일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 다음에 4번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하려는 개업공개사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된다. 예, 우리 56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보증 설정 시기 적어놨습니다. 처음 보증 설정은 등록한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중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시험에 나왔냐면 판례가 있고요. 1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와가지고 전세제금 대출을 해먹으려고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대필만 해가지고 적어줬습니다. 근데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먹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경우에 예,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개업공개사에게 갚아라고 하면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개도 안 해주는데 계약서를 작성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대필을 해주지 마시고 만약 꼭 적어달라고 하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정상적인 보수를 다 받고 해주는 게 좋겠죠. 2번 갑이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 옛날에는 사본이었는데 지금은 사본 원본 전자문서 아무거나 보존해도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계약서 5년 보존이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인데요. 3번 서명 또는 날이 나는 게 아니라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이 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하고 나머지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죠. 따라서 31번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또는이 아니라 및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예,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건 기한은 기재해야 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고요.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는 물론 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3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해당된다. 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했죠. 입지, 환경 조건 전부 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다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언은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 3년 보존이죠. 자, 우리 그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로 고치시면 되겠고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리얼에 보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를 비교정리해놨고요. 이 교육제도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1번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2번 연수교육은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관보에 공고할 필요는 없고 대상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2개월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4번에 있나요? 예, 42개월 38번에 있네요. 38번에 4번에 있죠.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4번 직무교육의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하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육제도 한 문제에 반드시 출제된다. 다음은 34번입니다. 확인설명서 1의 서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본 내용을 기재합니다. 2번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건축물 내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해서 물어보고 적습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세부 확인 사항 맞습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세부 확인 사항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 직업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된 날로 한다 했는데 잔금 치른
때에 봤습니다. 잔금 치를 때에.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법정 보수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보수 지급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회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받아도 됩니다. 실비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해서 이자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 이런 것은 실비로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3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도금만 일부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판례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현재까지 들어간 돈, 실제 주고받는 금액에서 요율을 곱하는 것이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분양가는 5억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라면 이거 1억이잖아요. 1억 쭉 실제 주고받는 게 1억이니까 1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으면 피가 1억이 붙었으면 2억이 되겠죠. 프리미엄 1억하고 계약금 중도금 들어가는 거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1억 합하면 2억이죠. 실제 주고받는 돈이 2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거지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6번에 답 1번이고요. 2번은 교환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동일이라는 숫자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입니다. 매매는 1000분의 9죠. 그 다음에 5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 되겠죠.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37번에 4번인데 이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금쟁이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인이기 때문에 보조원도 하면 안 되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해야 금쟁이지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자, 그래서 37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것은 했는데 기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 디귿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리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밑에 해설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박스 안에 8개 법률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법은.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했는데 기재사항이 아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3번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거 9가지 적어놨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가 있다. 실입주부, 자금조달계획 이 두 개는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계약체결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조건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이 9가지는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는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40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네요. 자,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면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에 있네요. 47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에 보면은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을 적어놨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60일 이내에 미신고 47번에 있습니다. 미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 그 외의 자료를 미제출했을 때 이 세 가지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에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40번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66페이지 29회 마지막 29회차입니다. 자, 용어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개업공개사라 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소위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그래도 개업공개사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디귿에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167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역시 3번이죠.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책임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시행령 13조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3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네요. 기억,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만 결격 사유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니은에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집행유예만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니언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개업공개사가 있다면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죠. 맞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신고서 제출은 공동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단독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제출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3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매매계약에서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네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제출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 단독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러 가는 건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동으로 가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 2번이고요. 7번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즉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신탁,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디귿,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리얼,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모두 다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예, 8번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100점 못 받으라고 낸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받는다고 해서.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등기를 말소해주면 됩니다.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정답입니다. 2번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의 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고요.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빼고 나머지 자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전차인은 만약에 지금 임대차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간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 장사를 하다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5번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예, 차임의 정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액 청구는 5%밖에 못하지만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죠. 한번 정감 청구하면 1년 이내에는 정액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